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신규진 대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불안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이럴 때 굳이 부동산 투자를 멈추는 것보다는 가볍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지도 않고요, 계속적으로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방 경직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가 덜 내리고 내린 것보다는 많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원칙에 비춰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가볍게 가시라는 것은 이러한 순환 구조에 의해서 멈췄다가 올랐다가 다시 약간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이 한 반복이 될 때까지만 내가 투자한 곳에서 견뎌만 준다고 하면은 항상 이익을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개발 시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의 내가 투자 가능한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투자처 한 곳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거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각종 개발 호재들이 넘쳐난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영종도가 되겠는데요. 영종도에서도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이 운서역 지역에 가벼운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서역 스카이 캐슬이라는 오피스텔인데요. 이것은 특징적으로 10년 임대 수익이 보장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58만원, 10년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안정된 높은 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중간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함으로써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평입니다. 보통 요즘에 5평짜리부터 뭐 6.5평 정도가 대부분인데 7평만 하더라도 뭐 0.5평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0.5평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지도 있게끔 생각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른 것보다 잘 되어 있는 그런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 운서역 쪽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종도라는 것은 뒤에서 떨어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두 개의 다리로 연결된 그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종도 내일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만 해도 한 6만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곳이 한 17만 명 정도의 추가 고용 인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총해서 17만 명 정도가 되겠죠. 현재 여의도가 한 16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곡지구가 16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영종도에는 17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고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기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개발 호재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천국제공항은 우리가 정말 많은 인원들이 고용이 돼서 일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뭐 20, 30대 젊은이들이 주로 많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20, 30대 1인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제2 여객 터미널까지 완성이 되었죠. 자, 이게 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3 여객 터미널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또 4활주로까지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곳에는 한 총 근무 인원이 13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벌써 4단계가 2018년에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 정도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그런 상황이고요. 5단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특히나 젊은 층에 이런 직장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영종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운영 중에 있죠. 얼마 전에는 놀이시설까지 추가로 개장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곳에만 지금 총 상주 인원이 한 1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이런 서비스 종사자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장이 뭐 여기서 호텔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운수역에 주로 거주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단시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앤 시저스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단지인데요. 이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 단지뿐만 아니라 그 주상복합이라든가 또 놀이시설, 국제학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벌써 이미 2017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도면은 오픈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곳은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확대되는 측되고 있는 총 상주 인구만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기에 더욱더 유명해진 게 이 파라마운트 세계적인 영화사죠. 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이곳에 들어선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런 것들이 착공이 되면은 더욱더 이런 영종도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2-3년 정도가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15,000명 정도의 또 상주 인구, 그러니까 직장 인구입니다. 여기 유동 인구가 아니라 이 직장 인구만 15,000명 정도가 더 들어올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 일자리가 생기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주변에 이런 큰 대단지 말고도 뭐 용유 또 무유 솔레어 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주변에 리조트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들어설 예정이고요. 우리가 또 무의도는 다리가 완공이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이것도 한 15,0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런 젊은 이들이 이곳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걸 보시면요. 드림 아일랜드. 이 드림 아일랜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가 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뭐 유원지라든가 체육시설, 뭐 골프장까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놀러 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북 기업 단지라고 있는데요. 이런 항공 관련 제조업 운송 서비스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 스테트팩 코리아 더욱더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한 2,000명 정도의 증원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라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그러니까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연육교가 생기는 것이 예비 타당성 면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신도에서 강화도까지 연결이 되고 강화도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개성까지 갈 수 있고 또 해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교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클라우드이다. 이러한 것들이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 이유는 어떤 항공 클러스터의 중심인 영종도에서 바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만들기 위한 시작 단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종도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운서역을 위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될 것이다.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 위주의 건물들이라든가 개발들은 이쪽을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스카이캐슬 사업 계열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위치는요, 운서동 3096-1번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대지는 485평, 그리고 연건평은요, 3625평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하 5층으로 지어지고요. 지상 9층의 규모로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상 3층부터 이제 9층까지가 오피스텔이 되는데요. 총 140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주차시설이 굉장히 좀 안정된 160대가 자주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정된 주차 환경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운서역입니다. 운서역에서 스카이캐슬까지의 거리는 450m 정도. 앞으로 스카이캐슬이 완공이 되는 뭐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가 되면은 주변 상권들이 더욱더 탄탄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실 같은 것들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500에 58만 원이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된 수익 당연히 가능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에 대해서 레이아웃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오피스텔은 한 층에 20세대씩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설치된 1.5룸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7평의 그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보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은 특이한 점은 여기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책상 겸 식탁, 그리고 여기 드럼 세탁기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지금 붙박이장입니다. 붙박이장이 여기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죠. 공항 관계자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항상 제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러가 꼭 필요한 그러한 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스타일러까지 놔줬고요. 여기 천장형 에어컨이 이렇게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이고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찍어온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뭐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상가는 1층 11개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작게는 8평부터 13평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분양 가격이 평당 2,3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2층 같은 경우에도 9평대부터 23평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양 면적 당 85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굉장히 좀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및 호재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우선 이곳은요, 영종도에 2021년 강남까지 연결되는 이 9호선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확정이 됐고요. 운서역만이 유일하게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죠. 독립상권으로 이곳이 계속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한 6-7만 명 정도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더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영종대교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해도 왕복 13,200원 정도가 들고요. 인천대교도 한 11,000원 정도.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도 한 7,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2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14만원이죠. 영종대교를 건너서 차로 출퇴근한다라고만 하더라도 3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거 교통비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곳이 독립상권으로 1인 수요들이 굳이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인이 거주하는 이 오피스텔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이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이런 인원은 3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요, 영종도 운서역은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필지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역세권에서 멀어지는 다른 지역에 오피스텔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도 토지값이 상승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이 운서역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 1억 4천 대 뭐 이렇게 기부를 하셨던 오피스텔들이 나중에는 뭐 1억 5천, 1억 6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현황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요, 탑지가 위치한 운서동은요, 영종도의 메카라고 불리는 이 자족시설이 충족된 지역입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게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스카이캐슬이 들어가는 이곳에는 이제 관공서, 학교, 주요 시설들이 많이 밀집된 그런 위치이죠. 주변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고요. 주거, 업무, 상업시설들이 신규로 조성되는 그런 자족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수도권 대도시로 접근이 용이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반경 1km 내에 지하철 운서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천국제공항과도 한 20분 정도의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지 주변의 개발 호재에 따라서 경제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많은 고용 창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곡에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로 또 큰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죠. 근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뭐 이랜드 롯데, 이대의료원 뭐 이런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한 16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고용 인구로 인해서 이곳이 많은 오피스텔의 차익이 발생한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은요, 영종도 운서역은요,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확장으로 인해서 뭐 한 5만 명 정도가 여기에 들어왔고요. 자유무역시대 한 2만 명, 미란시티 3만 5천 명, 파라다이스 시티 12,000명, 네 곳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가 이곳에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 근무자들이 들어오면서 17만 명의 고용 인구가 들어오는 곳이면서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에 연간 한 1억 명 이상의 또 이용객과 환승객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큰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차익 실현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마곡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영종도 운서역이 얼마나 또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본 그러한 데이터였고요. 운서역 인근의 1.5룸 분한 현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스카이캐슬이 한 1억 4,400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 가볍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해보면 10년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558만원 한 8%대, 물론 레버리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울보증보험이 굿하우스와 손을 잡고 10년 동안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고요. 운서역에는 거의 마지막 1억 4천대 1.5룸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보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모델 하우스 내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여러분의 몫으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 부동산의 영종도 운서역 스카이캐슬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